케빈이 안 풀었다. 그러면 4번 하지 뭐. 컨트롤 A 하면 안 되지? 또 두 칸씩이야 너는? 아이 고집세네. 자 주어진 문장 반면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쵸? 나쁜 탄수화물은 단순 당분입니다. 모든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당분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건 알죠? 3대 영양소. 어, 탄단지. 탄수화물은 1g당. 숙제 안 했냐? 몇 시? 응? 숙제 안 했냐? 자, 이 반면에가 왜 중요해요? 왜 이어주는 말이야 그래. 반면에 앞에 뭐가 있을 거로 예상된 반면에 라는 말 앞에 뭐가 있을까?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앞에 긍정적인 뭔가 있어도 긍정 앞에 뭐 긍정적인 게 있었으면 반면에 뒤에는 그러면 부정적인 거. 앞에 부정적인 거 있었으면 반면에 뒤에는 긍정적인 거. 그렇죠? 서로 반대되는 거 비교할 때 우리가 연결하는 말로 반면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뭐냐, 나쁜 탄수화물은 단순 당분입니다 라고는 얘기가 있어. 됐습니까? 그럼 이 앞에는 반면에 앞에는 뭐 어떤 말이 나와 있었을까? 좋은 단백질에, 아니 좋은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거냐. 1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어. 왜? 얘 때문에. 됐습니까? 얘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됐습니까? 최소 2번, 그러니까 이거 되게 고마운 거죠. 1번은 답이, 2번은 답이 될 리가 없어. 자, 그럼 뭐냐? 이게 이 부분, 이 문장이 글의 시작이야. 복합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말 관계야? 단순, 복합, 무슨 말 관계야? 반대말 관계죠. 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복합탄수화물이 뭐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복합탄, 우리가 뭐 보면 엄마나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얘기 물어보면, 야, 탄수화물 끊어야지 이런 얘기 하는 거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꼭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뭐 신문에 읽는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친구랑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상식을 쌓아놓는 게 중요한데, 뭐 그런 얘기를 만약에 들어본 적이 있다, 탄수화물 말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지 라는 얘기를 들어봤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스쳐 지나가면서 아 탄수화물은 몸에 나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첫 문장은 탄수화물이 몸에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냥 탄수화물이 아니고 뭐 복합탄수화물.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넣을 수 있는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 이러한 복합 당류는, 이거 이 말을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입어도 답이 될 수가 없겠지. 됐습니까? 이러한 복합 당류는 분해가 매우 어렵고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다른 영양소를 사슬 속에 가두어 분자 구조 속에 가두어 둘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딱 보면 좀 이제 잘 어린 학생들이 어 뭐야 복합 당류는 몸에 안 좋은갑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자 복합 당류가 분해가 매우 어렵다는,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야. 분해가 빨리 되면 혈당을 확 올리기 때문에 몸에 안 좋단 말이야. 분해가 어렵단 말은 천천히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확 올리지 않고 뭐야 당뇨병 같은 걸 유발하지 않는단 말인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복합탄수화물이 좋다고 해놓고 몇 가지 왜 좋은지를 얘기한 거야. 어,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몸에 좋단 말이야. 그리고 플러스 좋은 점 또 계속 얘기하고 있어. 이게 분해가 어려운 게 몸에 좋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래요? 그렇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를 같이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려면 뭘 잘 봐야 돼?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이거를. 됐습니까?
자, 천천히 분해되면서 다른 영양소도 체내로 방출되어 몇 시간 동안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자, 천천히 분해된다는 이 말하고 분해가 매우 어렵다는 말하고 같은 말한 거야? 다른 말한 거야? 같은 말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됐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몸에 뭔가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 이 부분 좋은 영향 끼친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분해되고 당분 외에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거의 보유하지 않는다. 자, 요거 보입니까? 됐습니까? 이건 복잡한 거야? 단순한 거야?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4번을 넣어보는 거야, 여기다가. 자, 천천히 분해되면서, 이거 몸에 좋은 거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까지 몸에 좋은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 반면에, 나쁜 탄수화물은 단순 당분이고, 오직 모든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당분이란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든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당분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탄수화물 몇 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 두 가지 뭐하고 뭐? 복합하고? 그렇죠. 단순 당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는 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인 거야? 단순 당분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분해되는 게 쉽게 분해되면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니까 좋다는 얘기네 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 쉽게 분해된다는 말은 뭐야? 몸의 혈당을 갑작스럽게 확 올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는 거, 갑자기 추워지는 거 이런 거 몸에 좋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거나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면 특히 갑자기 온도가 내려갈 때 뭐에 걸리기 쉽습니까? 감기에 걸리기 쉽죠. 알겠습니까? 그걸 보고 봄이나 가을에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당분 이외에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거의 보유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러한 탄수화물을 빠르게 분해하고 사용할 수 없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내에 저장된다. 자, 사용하지 않고 남았대. 됐습니까? 그게 뭐로 바뀌어버린대? 지방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저장된대.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비만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4번 여기에다가 이 문장을 끼워놓고 여기까지는 좋은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반면에 영어로 하면 뭐야? But 이죠. 그러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complex carbohydrate is good carbohydrate for our body. These complex carbohydrate is very hard to break down and contain vitamins or minerals.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던 걸 우리말로 바꿔서 니들한테 물어본 거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지. 자, 뭐 중학교 때 영어는 별거 없어요. 중학교 때 영어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용이 어려운 게 없고 문법 잘 알고 있으면 좋은 점수 나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중학교 때 나 중학교 때 내내 90점 이상 점수 받았어. 영어 졸라 쉽다.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돼가지고 3월 달에 모의고사에 딱 칩니다. 그렇죠? 그동안 90점 이상 계속 받았으니까 뭐 하면서 시험 문제 딱 받아가지고 손이 막 덜덜 떨리기 시작하죠. 손이 막 떨려요 이거. 그렇죠? 시험지 받아보고 이건 뭔지? 이게 뭐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된다는 게 말은 결국은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국어 능력. 우리말 해석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여러분들 보니까 이거 말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골랐더군요. 글에 있는 내용하고 상관없이 5번 답 말을 하신 거 보니까 네, 시간 날 때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계속해서 너는 저리 가고 너도 저리 가고 너도 저리 가고 이렇게 했어. 준비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워크북입니다. 워크북 8조. 아, 8종 맞죠. 워크북 8조. 뭐,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냥. 됐습니까? 포커스 9.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에 해놓고, 일단 여기서부터 이 부분. 이 첫 페이지, 여기는 지금 그동안 배웠던 것들 쭉, 8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반적인 정리입니다. 개념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있는 것들, 뭐 좀, 거기에 있는 거 선생님이 다르게 해놨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의 규칙 변화의 기본 규칙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 규칙은 뭐다? 기본 규칙은 뭐다? 그렇죠. 명사의 끝에다가 S를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자, 여자아이들, girl, girls. 그 다음에 이걸 여기 정리해서 쓰면 되겠죠. 뭐 여기다가 써드려야 되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자, 상자들은 어떻게 된다? 박스, 박스. 그래서 특징은 ES 붙여야 되는데, 그럼 정리해서 어떨 때, 여기에 이제 예시를 보고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정리해서 말로. 그래서 세빈, 이런 경우 어떻다? 스, 즈, 쉬, 취 소리로 끝나면 ES를 쓴다 했고, 이거를 글자 알파벳으로 바꾸면 뭐로 끝나는 경우에요? S나 Z나 X나 SH나 CH로 단어의 끝에 S나 Z, X, SH, CH로 끝나게 되면 ES를 쓴다. 그래서 벤치, 벤치즈, 브러쉬, 브러쉬즈.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죠. 자, 체하고 다르죠. 오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는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city, cities 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빈, 그래서 얘는 말로 적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다음 플러스 y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다음에 I로 고친 다음에 ES 한다. 됐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자음이고 뭐가 모음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자음이고 뭐가 모음인지 물어보면 난 당연히 뭐만 얘기하는 게 훨씬 간단하겠다. 그렇죠. 모음 얘기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그래, 채빈, 모음 뭐가 모음이죠? 저 A, E, I, O, U죠. I, E, O, U. 그래서 모음 A, E, I, O, U 다음에 Y가 와 있는 경우에 그냥 S를 하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I, E, S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음에서 주의해야 될 모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모음. 그렇죠. 영어 알파벳으로 얘기하는 게 더 낫죠. 두 알파벳은 우리말로 보면 마치 모음 같지만 자음이라고 얘기한 알파벳 두 개가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W하고 Y는 뭐가 아니다?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계속,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아, 선생님이 이 말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기 뭐 꿈나라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모음이 A, E, I, O, U고요. 그 다음에 W랑 Y는 모음이 아니래요. 알고 계셨죠?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방금 전까지 막 신나갖고 막 팽팽 돌아다니더니 수업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오케이. 내가 대신 인생 사는 건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자, city, cities 되고요. 반면에 여기에 A, A, I, O, U 중에 하나인 O가 있죠. 그런 경우에 그냥 S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Y로 끝나는 거 두 개로 나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leaf, leaves. leaf의 뜻이 뭐예요? 나뭇잎이죠. 그래서 나뭇잎, leaf, 나뭇잎들, leaves. 근데 leaves는 그러면 leaves 조심해야 될 것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오케이. leaves 왜 조심해야 된다 그랬더라? 옛다 살다 leave. 오케이. 얘가
뭐일 수도 있고 리프의 복수형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떠나다의 3인칭 단수형일 수도 있죠. 어? S 붙이면 복수형이라 그랬는데? 이게 뭔 소리지? 3인칭 복수라고 바꿨어야 되는 건가? 떠나다의 3인칭 단수형이란 말은 이게 뭐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시일 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하다 시일 때 이 속에 뭐 들어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리브즈가 나뭇잎들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내가 떠난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는데 I leave 라고 하면 되는데 그녀가 떠난다 하고 싶을 때는 she leaves 해야 된다. 이 설명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로 끝나는 거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책에 설명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5로 끝나는 경우는 다시 누구랑 공통점이 있냐? 이거 얘들 둘이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안 그래요? 맞죠? 어떤 공통점인데요? 그렇죠. 5로 끝나는 경우에 5 앞에 뭐가 있을 경우 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뭐하고 ES를 하게 되고 5로 끝났는데 5 앞에 뭐가 있는 경우 모음 플러스 5인 경우에 그냥 S만 하면 된다. 됐습니까? 이러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선생님 있죠? 여기 뒷덜미를 탁 잡아야죠. 선생님 어디 가시려고요? 이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해야지. 어? 저 갈라 그랬는데 이제 준호가 여기 탁 잡았어. 야! 선생 너 어디 가! 이거 얘기해야지! 어, 얘기해줘. 뭐 얘기 안 했습니까? 뭐 얘기 안 했습니까? 독일산 3종 세트는 뭐가 좀 다르죠? 걔가 누군데? 그렇죠. 피아노, 차, 아우토, 오토, 그 다음, 다음에 포토, 포토, 사진. 얘들이 뭐 어쨌는데? 독일산. 독일산. 얘들이 뭐 어쨌는데 그래? 분명히 틀림없이 뭐 플러스 5인데 다음 플러스 5인데 ES 하지 않고 S만 붙인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 다음 방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뒤통수 잡는 애가 없을까? 야 선생님 너 어디가? 이거 왜 얘기 안 해? 하는 사람 없나요? 네. 다 얘기했나요? 네. 네. 다 얘기 안 했어요? 어 이제 채빈이가 뒤통수 잡았어. 아 채빈아 좀 나와봐. 어 뭐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뭐 얘기 안 했죠? 교재에 나온 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는 다 말 다 한 거 아니야 채빈아? 어? 이 정도면 1학년이 알아야 될 거 다 얘기한 거 아니야? 좀 놔줘봐. 아 고맙습니다. 그 다음 셀 수 없는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의 아 참 미안 셀 수 없는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뭐 변화하는 친구들? 불규칙 변화하는 친구들이고 불규칙 변화한다는 것은 얘기하면 뭐 하지 않는다 S나 또는 ES를 붙이지 않는 애들이고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애도 있다? 이런 애들도 있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먼저 S를 붙이지 않고 형태가 변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만날 때마다 외워둘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위들 발들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어린이들 사람들 생쥐들 이런 것들 황소들 이런 것들 황소들 하니까 머릿속에서 뭐가 막 떠오르죠. 그렇죠? 거위들 하니까 어떤 소리가 막 들리죠. 내가 입으로 열심히 익혔으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치아들 이런 거 막 머릿속에 뭐가 막 먹고 떠오르고 막 말로 막 하고 싶죠.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근데 실컷 일해놓고는 나중에 뭐 하는지 알아? 이게 단순지 복순지 헷갈리는 놈도 있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당연히 복수죠. 저는 저기 있네. 멀리 갈 거 없네. 옛다 단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있고라 했어. 만날 때마다 외워야 될 애들 뭐 woman, women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레전드가 들리죠? 어? 리그 오브 레전드 몰라? 레전드가 뭔데? 전설. 그렇죠. 그래서 누구 전설? 양산성 물고기의 전설이 들리죠, 저 멀리서.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어부도 있었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양치기도 있었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냥꾼도 있었죠. 그렇죠.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냥꾼이 어디얼 투 디얼즈 쓰리 디얼즈 포 디얼즈 하다가 잠 깨갖고 어디얼 투 디얼 포 디얼 해갖고 잠들었대죠. 맞습니까? 됐습니까? 양, 사슴, 물고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랑 전쟁하고 있는데 일본 놈 때려잡아야지. 일본 놈 한 놈, 일본 놈 두 놈, 일본 놈 세 놈. 잠이 잘 오겠죠? 그렇죠? 안 해도 잠이 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채빈이 그냥 잘 자죠. 솔직하게 자는데 뭐 굳이 세리긴 뭘 세려. 그렇죠? 머리 다음 자는데. 됐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양사슴 물고기 말고도 지금 얘기하는 거 2번의 특징은 뭐야? 말로 하면 양복 입고 나왔어. 양복 입고 나와서 뭐라 그럴래? 그렇죠. 단복수형 셀 수 있는데 단복수의 형태가 같은 단어들이었죠. 그게 양사슴 물고기도 있고 또 뭐 일본 놈, 중국 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죠. 맞습니까? 기억이 솔솔 다시 나십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셀 수 있는 명사들이니까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였냐? 여기까지 보통 명사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man, a fish, a video, a tomato, a leaf, a boy, a city, a box, a girl 전부 다 언어일 수 있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물론 상황에 따라서 the girl 할 때도 있고 the girls 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a girls 할 때는 없겠지 설마. 그렇지? a girls 이런 거 없는 건 알죠? 네. 자, 그 다음부터는 뭐다 이제 셀 수 없는 이유가 총 몇 가지가 있었더라? 총 세 가지가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 대표 하나씩 모아놨네요. 셀 수 없는 첫 번째 water, 두 번째 제임스 구미, 세 번째 러브 피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누구 대표로 나온 거야? 그렇죠. 물질 명사죠. 그러면 이제 뭐 얘가 이제 물질 명사만 머리에서 한 덩어리씩 꺼낼 거야. 워터 꺼냈어. 케이크 오 좋다. 브레드 초콜릿 치즈 밀크 주스 골드 네. 실버 오 좋네. 브론즈 동 구리 다이아몬드 어? 머니 머니는 여기에 갈 수도 있어. 타임 어 그렇지. 타임 무슨 뜻일 때 타임? 시간. 여기 가야지 근데. 네. 됐습니까? 네. 여기 타임 여기 같이 있죠. hour는 어디로 갈까? hour 아워는 여기로 가야죠. 여기 위로 가셔야죠. 아워는 아, 네. 보통 명사죠. 언 아, 네. hour 하자. 맞죠? 한 시간. 아워는 여기 가시고요. 타임은 여기 계시죠. 우리말로 둘 다 시간이지만. 맞습니까? 네. 타임이 시간이라는 뜻일 때 무슨 명사다? 추상 명사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머릿속 개념 속에 있는 거죠. 사랑, 평화, 슬픔, 고독. 됐습니까? air는 어디로 갈까? air 여기로 가면 되겠죠. 아, 물질. 아, air가 추상입니까?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 우린 다 죽자. air가 마음속에 있으면 우린 다 죽어야죠. 그쵸?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야. air는 어디가 있어야 돼? 여기 같이 있죠. 됐습니까? okay, ghost 어디 갈까? ghost 어, ghost 어디 갈까? 유명. ghost 여기로 가면 되죠. 아, 어디가? 아, 셀 수 있나? go, a ghost. 보통 명사인가? 됐습니까? a ghost. 선생님, 귀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고스트는 무슨 명사 취급한다? 보통 명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해리포터 어디 갈까? 해리포터. 해리포터 여기 같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호그와트 어디 갈까? 호그와트. 호그와트. 응, 여기 있죠. 호그와트. 여기 있잖아. 호그와트 어디 갈 건데? 고유명사 아니야? 가상의 고유명사 아니야? 이야기 속에서 추상기. 이야기 속에서 고유지. 아, 이야기 속에서 고유예요? 현실 속에서 추상기. 현실 속에 고유가 진짜. 그건 계속해서 고유명사 취급해야죠. 어? 아, 현실 속에서니까. 어, 이거는 뭐 아니야. 지어낸 거니까 이거는 추상명사야. 그래?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될 리가 없죠. 호그와트라는 단어는 당연히 무슨 명사겠다. 고유 명사겠죠. 지금 뭔지 구분 못하고 있어. 고유 명사가 뭐고 추상 명사가 뭔지. 셀 수 없는 명사 이유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거 뭐 써줘야 되는 거 뭐 있었나? 뭐 토메이토는 뭐 토메이토즈 하면 될 거고 베이비는 베이비즈 하면 되겠고 리프는 아까 보여줬고 리프 리브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맨은 맨이고 풋은 피시고 차일드는 칠드 아이고 REN이고 구스기스 쉽쉽 피시피시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유한 이름이나 고유명사 특정한 형태가 없는 무슨 명사? 물질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죠? 어디에만 있다? 마음속에 개념 속에 있다. 그렇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안 써놨어. 추상명사로서 앞에 어,언을 당연히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항상 무슨 형태로 쓴다? 단수 형태로 쓴다. 됐습니까? 쓸 수 없는데 복수 형태가 있을 리가 없고요. 그래서 just sugar, love peace, James Seoul 이런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물질명사의 수량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물질명사의 수량 표현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들을 모아놓은 거지 꼭 이런 식으로만 셀 수 있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오브 커피인데 어? 컵 오브 커피인데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1 liter of coffe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걸 이만한 거에다 커피 담아놨어. 이만한 거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그렇죠. 그러면 뭐 of coffee지? A bottle of coffee 라고 하면 되겠죠. bottle이 뭔데? bottle 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A cup of coffee, tea. 그 다음에 또 이제 뭐하고 뭐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컵에 담아 마실 것인지 뭐? 글라스에 담아 마실 것인지. 주로 핫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담아 마신다? 컵. 컵이 왜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글라스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둘의 차이점은 뭐? 오케이. 그래서 왜 핫드링크는 이런 데 담아 마셔? 손이 뜨거우니까. 손 대면 안 되니까. 오케이. 인사 그만해. 여기 저 알코올한테 왜 이렇게 인사를 하시나? 알코올 신한테 뭐, 오늘도 한잔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러면서. 뭐 절합니까? 술 올려놓고 계속 막 절하고 있는 것 같아. 알코올한테 절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피스가 나오는데 옆에 피스는 뭐 일단 피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 있다? 조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이를 세는 표현으로도 쓰이기 때 그때는 무슨 뜻도 된다? 장이란 뜻도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종이 한 장 A piece of paper 종이 두 장 Two pieces of paper
치즈 한 조각, a piece of cheese, a piece of cake, a piece of pizza, a piece of bread. 빵 두 조각, two pieces of brea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또 얘기하면 여기에 수량 표현은 뭐를 가지고 하는데 단위 명사를 단위 명사 of 무슨 명사? 물질 명사. 이렇게 수량 표현을 할 수 있다. 단위 명사 of 물질 명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단위 명사는 무슨 명사니까? 셀 수 있는 보통 명사니까 뭐 만약 커피 두 잔 하고 싶으면 two cups of coffee. 그래서 이 녀석을 막 복수형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coffees, teas 해놓고 맞냐 틀렸냐는 당연히 틀렸고요. 또 여기다가 뭐 two 이상의 숫자를 써놨는데 여기 그냥 단수 명사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two cup of coffee 당연히 틀렸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연히 two cups of coffee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ater나 juice, milk는 어떤 드링크야? cold 드링크죠. 그래서 어디 담아 마신다? glass에 담아 마신다. a glass of water, a glass of juice, a glass of milk. 뭐라고요? a glass of water, juice. 있습니까? 마찬가지 두 잔 하고 싶을 때 세 잔, 네 잔 뭐 하고 싶으면 뭐 three glasses of water. 이 녀석은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으로 s 소리 끝났으니까 s 소리로 끝났으니까 es를 붙여서 복수형 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칼로 자른 한 조각이란 단어가 있죠. 칼로 자른 한 조각이라는 단어의 일반 보통 명사는 뭐다? A slice of pizza, a slice of bread, a slice of cheese. A slice of paper라고는 잘 안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로 자를 수 있는 어떤 음식들, pizza, bread, cheese 같은 것들은 a slice of나 a piece of 이렇게 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에 담아 마실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맥주 한 병, a bottle of beer. 포도주 한 병, a bottle of wine. 마찬가지 두 병 하고 싶으면 two bottles of beer 이런 식으로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슈가나 솔트는 전부 다 어떤 형태로 돼 있어? 파우더 형태로 돼 있죠. 파우더 형태로 돼 있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예를 내가 뭐 요리 프로를 듣고 있다. 그렇죠? 요리 프로를 보고 있다. 그러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말로 뭐 설탕 한 작은 술 뭐 이런 식의 얘기하죠. 그렇죠. 술 한 잔씩 한단 말이죠. 아니. 설탕 넣고 술 한 잔 뭐 한 작은 술 작은 잔에 담아갖고 설탕 넣고 술 한 잔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그렇게까지 인상 쓸 건 없잖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spoonful of sugar 뭐 둘 셋 하고 싶으면 뭐 two spoonfuls of sugar salt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물론 얘들 병에 담아서 뭐 설탕 한 병 주세요 할 때는 a bottle of sugar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꼭 이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뭐 또 소금 뭐 1kg 하고 싶으면 one kilogram of salt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둘 이상 될 때 어떻게 되는지 하고 있습니다. 뭐 two slices of pizza, three bowl of coffee, three cups of coffe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정관사 1번, 2번, 3번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해놓고 뭐 쓸까?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쓸 건데 선생님 예문을 들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했죠? 1번 뭐 쓸까?
뭐 이런 거 써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2번은 뭐 쓸까? 유도 좋긴 한데 유보단 좀 더 티가 나는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쓸까? 뭐 쓸까? 이거 쓰면 되겠죠? 미안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을 가치가 있나 없나?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나는 남자 형제 한 명이 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물어볼만 하다, 물어볼만 하지 않다? 물어볼만 하죠. 됐습니까? 그 말은 예, 첫 번째 이유, 이 녀석은 뭐로 바꿀 수도 있다? 로 바꿔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many? 책 몇 권? 책 몇 권? 형 남자 현재 몇 명? How many many book books money? 아, many books. 남자 형제 몇 명? How many brothers do you have?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의 가치가 있죠. 그치, 준호야?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on은 뭐?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just didn't. 이 대답 물어볼 가치가 없죠. How many students? 와, 물어보면 이렇게 되겠다. How many students is he? 이게 무슨 뜻인데? 그렇죠. 그 남자 한 명은 몇 명의 학생입니까? 학생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그 남자는 도대체 몇 명의 학생이지? 미친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자, 이 2번 이유 때문에 이 어나 언을 보고 뭐라 그러고 있다 자꾸? 부정관사라고 하겠다. 됐습니까? 뭔가 얘기를 했고 보통 명사인데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하필이면 하나라서 쓰는 어쩔 수 없이 쓰는 어. 그래서 다른 거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없다. 오케이. 그래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웃는지 아까 물어봤죠? 이러면 돼,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양치질 한대요. 그쵸?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원스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How many times do you do you brush my teeth? 와, do you brush my teeth? 넌 나의 치아를 하루에 몇 번 닦아주니? 어디 창이 있으신가 보다. 그 다음에 오케이, 너 하루에 양치질 몇 번 해? 나 한 번 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오는 뭐? Every 또는 그렇죠, per로 바꿔 쓸 수 있고 one은 절대로 안 된다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침 식사로서 사과한 게 칼질하래요. 누가? 내가. 오케이, 왜? 아침 식사로 무엇을? 사과한 게를 다 먹는다. 오케이, 누가 다? I eat what? An apple. Why? I eat an apple for breakfast. 그래서 이 대답 들어볼 가치가 있어 없어? 있어.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고? 나는 I eat one apple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그렇죠. How many apples you eat for breakfast? 사과 몇 개 먹어? 어, 한 개 먹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on은 뭐다? one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죠. 그 다음 그 남자 학생이다. He is a student. 왜 이래?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들을 가치가 있어 없어? 들어볼 가치가. 그렇죠. 그 남자는 몇 명의 학생이야? 어, 너 방금 그 남자라 그랬지. 그럼 당연히 몇 명이겠냐, 이 새끼야. 미친 거 아니야? 됐습니까? How many students is he?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딴 걸로 바꿔 쓸 수 없는 어구요. 어를 쓰는 이유가 총 몇 가지 있는데? 아, 그래요? 아,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없는 유일한 게 두 번째 이유였죠. 그게 부정이라 했습니다. 부정을 저지른다 할 때 부정이 아니고 뭔가를 얘기했어. 보통 명사야. 처음 얘기했어. 걔 상대방한테. 근데 하필이면 그게 한계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 오케이. 얼마나 아주? 훔. 다. 공존한다. 누가 다? 훔. 언서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고 그것이 바로 every not 또는 per da 한 달마다 every month 됐습니까? 오케이. 뭐 거기 책에 있는데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뭐 알아먹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또 조용히 또 앉아 있습니다. 못 알아먹고 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관사입니다. 됐습니까? 정관사 쓰는 이유 몇 가지? 6가지. 됐습니까? 문제 풀다가 내가 이것도 있잖아 라고 얘기한 거 있죠. 됐습니까? 워크북에 몇 문제 나오죠? 워크북에 몇 문제 나오는 거 보고 아 반갑다 야. 왜 저 본교재 설명에는 없더니 너는 문제로는 나왔구나 이러면서 인사했죠 걔들하고. 어? 맞아 아니야. 인사했어 안 했어? 인사 안 했어요?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 have the box. The box is heavy.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I have a box. The box is heavy.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는 왜 오고 여기는 왜 더예요? 그렇죠. 지가 상자 갖고 있다고 처음 얘기했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왜 갑자기 더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섯 가지 이유 중에 이게 첫 번째였죠. 그래서 이거 별명을 뭐라고 붙였어요? 아까 그 됐습니까? 아까 그 더라 했죠. 아까 그 더 됐습니까? 예. 어 그래 준호야 뒤로 간 김에 문 좀 열어. 그래서 이거 뭐 open the door 뭐 공손하게 하고 싶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더의 별명은 뭐였어? 너알 나알 더. 됐습니까? 이게 두 번째 이유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걔는 귀엽다. The dog is cute 하면 당연히 틀렸죠. 아, dog is cute. 당연히 이건 a dog is cute.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 하나 더 있어. Dogs are cute 하든지. 그렇죠. 걔는 귀엽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거나 a dog is cute 또는 dogs are the dogs? 더가 거기 왜 있어? Dogs are cu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무 밑에 있는 개는 못생겼다. 이거 어떻게 할래? 나무가 아. 미리 경고하는데 한글 뜻 한글 순서대로 영어로 말하면 틀리는 경우도 있죠. 끊어 이렇게 표시해줄까? 누가
나무 밑에 있는 개는 못생겼다.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왜 요 덩어리 영어로 말해봐. Under the tree. 그렇죠. Under 무슨 시? 앞제비 시 전치사죠. 길어졌죠. 당연히 누구 뒤에 있겠어? 독 뒤에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The dog under the tree 해놓고 이제 하나 생각 is인지 r인지 정해 안만 길어봤자 is the dog under the tree is ugly. 이게 the를 쓰는 몇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죠. 정리하면 뭐예요? the를 쓰는 세 번째 이유 이걸 뭐라고 양복 입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 줄래? 수식어가 있어서. 여기 수식어가 어디 있는데? 이 문제에 수식어가 있대. 누가 수식어인데?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개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특정한 개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얘 때문에 특정한 녀석이 됐어. 그러니까 쓰는, 그래서 특정해서 사용하는 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했을 때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됐어. 개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세네 마리 있는데 다 못생겼대. 아이고 하나가 다 못생겼네. 이러면 문장이 어떻게 바뀝니까? The dogs under the tree are ugly. 그렇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들 시험 문제 요거 is 써놓고 만약 틀려나 하는 건 학교 선생님들 되게 좋아해요. 됐습니까? 왜 좋아하겠어? 뭐 쳐다보고 맞다 생각하니까? The tree is ugly. 이게 뭐, the tree. 오, the tree니까 이거 단순해. 그럼 is지.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못생겼냐. 됐습니까? 오케이. 나무가 못생길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니잖아. 오케이. 자, 그래. 이게 몇 번째 이유야? 세 번째 이유였어. 됐습니까? 수식어 때문에 뭔가 특정한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 문장이 되었기 때문에 쓰는 더. 그 다음에 여기 또 칼질해야 되겠죠. 누가 오케이. Where 다 다른 지구를 공전한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넌 뭐야? 저리 가. 왜 튀어나와 있어? 저리 가. 안 저리 가네. 쉐프 버티네. 예전에 저를 자,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누가다? 더 문이다. 더 문 moves around the earth. 그래서 더를 쓰는 몇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를 정리하면 얘들을 쭉쭉 외우면 되죠. The sun, the earth, the moon, the sky, the sea, the east, the north, the south, the west. 이런 애들이 뭐 좋아하는 애들이다? 더를 좋아하는 애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이것도 칼질해야죠. 누가 그는 무엇을 피아노를 다 갖고 있다. 오케이. 영어는 누가다? 누가다? He has the piano.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리죠. 어떻게 고쳐야 된다? He has a piano.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 내가 약간 불만스럽다 그랬어. 마치 책에 있는 설명은 아끼면 다 도를 써야 될 것처럼 설명을 해놔서 내가 이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맞습니까? 네. 그가 피아노를 갖고 있다. He has a piano. 됐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이 없었더라도 그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 He plays the piano 라고 해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좀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이어진 내용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는 피아노를 갖고 있는데요. 그는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더는 몇 번째 이유로 쓴 더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이유로 쓴 더가 되는 거. 첫 번째 이유가 뭔데? 아까 그거.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문장 따로고요. 이 문장 따로야.
됐습니까? 만약에 그가 피아노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he has a piano. 야, 처음 얘기하는데. 됐습니까? 어, 준호. 준호 집에 가봤더니 나는 이제 준호 집에 안 가봤고 얘는 준호 집에 가봤어. 또 얘가 준호 집에 가보고 야, 준호의 집에 피아노 있더라. he has a piano. 야, 준호 피아노 연주하디? 피아노 같은 연주할 것 같이 생겼냐? He doesn't play the piano.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처음 얘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처음 얘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아노를 연주한다. 그가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는다. 피아노라는 명사가 어떤 문장 속에 연주한다라는 표현과 관계가 있으면, 그게 처음 얘기하는 것일지라도, 어가 아닌 더를 써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설명하면 뭐 그러면 다 설명이 된 건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15. 이번에는 어나 더 섞어져. 됐습니까? 이거 분명히 보통 명사인데? 이거 분명히 상대방한테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를 써야 되는데? 어, 이거 아까 그거 다시 얘기하는 건데? 그럼 더를 써야 되는데? 야, 지금까지 배운 순서대로 따져보면.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고요. 이번에는. 됐습니까? 그 이유 몇 가지? 다섯 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누가? 언제? 7시에 무엇을? 아침 식사를 다 한다. 먹는다. 먹는다. 영어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 have. 그 다음에 여기에 원칙대로 하면 어? breakfast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상대방에게 내가 몇 시에 아침 식사를 하는지 몇 번째 얘기하고 있다? 처음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원래 원칙대로만 I have a breakfast at 7 해야 되는데, 근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하지만 밥 먹는다, 밥 먹는다, 밥 먹나, 이 표현 하루에 쓸 일이 많아서 귀찮게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였죠. 식사를 한다. 근데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우리 엄마 요리 솜씨가 너무 좋아. 그렇죠? 우리 엄마 진짜 그렇죠. 너무 요리를 잘하셔.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말을 넣고 싶냐. 아, 우리 엄마 요리 못하신다 그럴까? 우리 엄마 요리 솜씨 완전 꽝이야. 아, 그거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어야 돼. 그럼 여기다가 지금 커서 깜빡깜빡거리는 자리에다가 뭐 쓸까? 알았어, 잘하신다 치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추가 설명되어 있었어? Nice. I have a nice breakfast at 7.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죠. I have a nice breakfast at 7. 이렇게 해야 된다고 추가 설명이 있었죠, 교재. 네. 됐습니까? 그냥 식사를 한다라는 표현일 때는 원칙을 깨고 어나 더 같은 거 안 쓴다고 했는데, 근데 이 식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원래 원칙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얘기했죠. 그치 재빈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농구공을 갖고 있다. 누가? 그녀가 무엇을? 농구공을 다 가지고 있다. 어, 그래서 맞아. 그래서 she has basketball 쓰자니까 basketball은 뭐 쓰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basketball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렸다고요. 갖고 있다. she has 어디를 고쳐줘야 될까? she has a basketball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교재 설명에는 분명히 운동 경기 앞에 뭘 관사를 쓰지 않는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설명도 별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그렇죠? 운동 경기 앞에 어나 더를 쓰지 않는 건 어떤 표현일 때 해당된다 했어? 그 운동을 한다 안 한다 어쨌든 플레이가 붙어 있는 표현일 때 어나 더를 쓰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일요일마다 농구를 한다 라는 표현은 누가 다? She가 plays what? Basketball. How often? Every Sunday. 해도 되고. 이거 뭐 해도 되지? 니들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이런 경우에는 어, 여기는 왜 어 basketball이고 여기는 왜 그냥 basketball일까?
하나는 농구공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됐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합쳐서 농구를 한다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운동 종목이 나왔는데 어떤 운동 종목이 명사인데 보통 명사야 분명히. 됐습니까? 보통 명사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어나 더를 넣어줘야 상황에 따라서 처음 얘기하는 거다 어.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다 더. 어쨌든 어든 더든 써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쓰면 안 된다고요. 예외적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이유죠. 아무것도 어나 더를 쓰지 않는 다음 이유가 이런 표현이죠. 누가? 언제? 뭐하러 간다? 자러 간다. 누가 다? I go to bed. When? At 11.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go to bed at 11 o'clock. 여기에 어느 부분에 뭐를 쓰면 안 된다는 설명이었어? 어느 부분에? bed 앞에. bed, 침대란 뜻이죠. 당연히 무슨 명사야? 보통 명사죠. 그렇다면 원칙대로 하면 이런 거 써야 된단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됐습니까? 근데 이게 이 표현이 어떤 물체에게 간다는 뜻이라 했습니까? 아니면 그 물체를 용도대로 쓴다라는 표현이라 했습니까? 용도대로 쓴다라는 얘기죠. 내가 침대에게 11시에 가서 침대한테 침대야 안녕 잘 있어 나는 마룻바닥에서 잘게 이런 행동한다는 얘기입니까? 침대를 자는 용도로 쓰러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치? 태민아 맞습니까? 한잔 하시네 결국. 아니, 맞습니까? 예? 예예예. 예.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이런 것들 보통 명사라서 이런 거 쓰는 게 원칙인데 뭐 얘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무것도 여기 없는 거지? 아, 어떤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이구나. 어, 이거 분명히 일반 명사인데 도대체 왜 여기에 아무것도 보통 명사인데 왜 아무것도 안 써야 되는 거지? 분명히 뭐 여러 군데 내가 혼자 몸이 여러 개 있어서 침대 여러 군데 가는 것도 아닐 텐데 어? 왜 여기 그렇다면 이게 없으니까 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쓰는 거지? 에 대한 대답이었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나는 언제? 3시에 8시로 모이고요? 8시야? 어떻게? 어떻게? 어디로? 학교에 간다. 오케이. 내가 8시에 버스 타고 학교에 술 한잔 하러 가는 거죠? 아니요. 댄스 파티 하러 가는 건가? 하러 가요. 맞습니까?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하러 가나? 요즘 땅 따먹기 하는 애들 없겠지? 학교에 뭐 하러 8시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수업 받고 공부하러 가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서 누가 다? I go. Where? 한 8시에게로 갑니까? 네. How? By bus. When? At night.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총 집중해야 될 부분이 여기랑 여기죠. 됐습니까? 분명히 스쿨 보통 명사, 버스 보통 명사인데 어? 왜 어가 없지? 뭐하러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하고 있다. 공부하러 학교 가고 간다라는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쿨을 스쿨의 용도대로 쓰는 거야 어떤 건물에게 간다라는 표현이야? 용도대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나 더를 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어떤 물체를 탄다는 얘기야 아니면 어떤 버스를 버스의 용도대로 사용한다는 얘기인 거야. 용도대로. 그러니까 뭘 쓰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나는 버스를 갖고 있습니다. 나 버스 안에 샀어. 그렇죠? 난 버스를 갖고 있다. I have a bus. 됐습니까? 이럴 땐 당연히 써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내가 분명히 뭐도 얘기해줬냐.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랬죠. 저 버스 타고 라는 표현을 by bus 말고 어떻게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복습하는 놈이 한두 놈밖에 없나? 됐습니까? 이때는 관사를 써야 된다 했습니다. by를 써서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 그때는 관사를 쓰지 않지만
이렇게 어떤 것 위에 타고서 라는 뜻이겠죠. on이 뭐뭐 위에니까 버스 위에 타고서 라는 표현할 때 전치사 by가 아닌 on을 썼을 때는 관사를 써야 된다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지난 일요일날 친구들과 놀기 위해 학교로 갔대요. 누가? 언제? 지난 일요일에. 왜? 친구들과 놀기 위해. 어디로? 학교에 갔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I went. Where? To school. 학교로. Why? To play with my friends. When? 그렇지. 과거죠. Go, went, gone. 알지? 설마 모르는 사람 없지? 헤이, 어디가 틀렸어? 헤이, 그래서 지금 이 표현 학교를 학교 용도대로 쓰려고 갔던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하든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어느 학교 얘기하는지 알고 있다면 이걸 쓰든지 하여튼 어를 쓰든 더를 쓰든 뭐를 쓰긴 써야 돼. 안 쓰면 틀린다고요. 진짜 알겠지? 진짜 이해한 거 맞지? 그치? 그쵸? 이거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안 틀릴 각오가 돼 있죠? 그쵸? 이거 안 틀리려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정확하게 뭘 할 줄 알아야 돼?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공부하러 간다는 얘기인지 자러 간다는 얘기인지 딴 거 하러 간다는 얘기인지. 침대에 가긴 가는데 침대를 침대 용도 자는 용도대로 쓴다고 얘기하는 해석인지 학교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따져보니까 이거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딴 용도로 간다는 건데 인지 구분을 해야지 뭘 쓸지 안 쓸지 구분이 되겠죠. 마음의 준비를 돼 있죠. 그렇죠. 이런 거 딱 내가 마음의 준비를 딱 해갖고 이제 막상 시험 막 풀고 있는데 아!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구나! 이러면 기분 되게 좋죠. 안 그래요? 네. 있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 뭐 이러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16 뭐뭐가 있다 뭐뭐가 없다 뭐뭐가 있니 할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할 때 뭐 이거 해놓고 뭐 이거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하겠죠. 그래서 대여는 뭐 거기에 예문으로서 맨날 들은 건 I go there. 난 거기 간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렇죠. 비동사 붙었을 때 뜻이 있다가 돼. 됐습니까? there가 아무 뜻이 없고 함께 사용된 비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 원래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이다나 있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다란 뜻으로 쓰였는지 있다란 뜻으로 쓰였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Is there? Are there? There isn't. There aren't. There is. There are. 이러면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놈이 막 우리 동네 와가지고 There is. There are. 하다가 갑자기 나보고 Is there? 하는 순간 튀면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분명히 나한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뭔가 한계가 있는지 묻는 거죠. 그래서 Are there? 하는 순간 더 열심히 튀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개 물어볼 모양이네요. 그렇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에? 오케이. 누가? 다. 됐습니까? 오케이. 한 권의 책이 있다였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겠다? Is there a book? Where? 여기에 더는 근데 다 아까 전에 더를 쓰는 이유 한 가지 빠뜨렸구나. 문제 풀다가 하지 뭐. 됐습니까? 더를 쓰는 이유 여섯 가지 배웠다 그랬죠. 원래 교재엔 다섯 개 나오는데 내가 문제 풀다가 아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얘기했는 거 좀 이따가 문제에 나오는 거 그 친구 만나면 인사해? 졸라 반갑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이 더를 쓰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 왜 쓴 거죠? 너할 나할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책상 그러니까 이게 너할 나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묻는데 듣는 사람이 도대체 어느 책상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서로 합의가 되어 있는 어떤 책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있대요. 있으면 정용아 뭐라고 대답한다? Yes. There is 뒤에 생략된 말? 책상 위에가 있어요? 어? Yes, there is a book. 책이 있어요. Yes, 아. 보통 줄여서 Yes, there is 이렇게 대답하죠. 만약에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No, there isn't a book on the desk. 이렇게 얘기하겠죠. Yes, there is. No, there is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 칼질 어디에? 자네. 누가? 머리. 다 있니? 오케이. 물이 있다였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물이 있니니까 Is there a Is there a glass? 거기까지 무슨 뜻? 거기에 잔이 있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잔이 있니 말입니까? Is there a Water. Water. 여러분도 이거 그동안 봤으면서 이 끝에 어디에 라는 질문이 온다는 거 아직도 눈치 못 챘어요? Is there a water? 어디에? In the glass. 오케이. 당연히 틀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가 틀렸어? 재민아. Is there a water in the glass? 당연히 틀렸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그치, 정용아? 응? 그치, 준호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뭐라고 한다? 저요? 틀려야 돼요. Is there water in the glass? 어디를 읽었네? 아, 이렇게 한다고? 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지. 이 앞에서 셀 수 없는 명사라 그래놓고. 맞지? 네. 알고 있었지? 네. 됐습니까? Is there water in the glass? 했어. 있으면 뭐라 그런다? Yes, there is water in the glass고요. 없으면 no. There isn't water in the glass겠죠. 그냥 줄여서 yes there is, no there isn't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가 어디에 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그렇죠. Are there boys? Are there boys in the room? 이라고 물어봤겠죠? 네. 됐습니까? 그럼 있으면? Yes, there are boys in the room. 없으면? No, there aren't boys in the room. 이렇게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그 재미있는 책이 누가? 그 재미있는 책이 어디에? 그 책상 위에 다 있다. 오케이. 묻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뭐? There is the interesting book on the desk. 당연히 틀렸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There is the interesting book on the desk.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표현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쵸?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그쵸? 내가 이거 설명했잖아, 그치? 알고 있었지? 다른 애들이 다 막 there is 이렇게 시작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따라 했던 거지? 그쵸? 왜 이렇게 안 한다 그랬지? 이상해서 그렇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얘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 내가 there is, there are는 무슨 얘기하는 건데? 뭐가 있다.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있다 또는 뭐 물어보는 거 포함하면 있니라고 몇 번째 묻거나 몇 번째 있다고 알려주는 거다? 처음 얘기해 주는 거라 해서 처음 뭔가 처음 얘기한대. 어? 그러니까 뭔가가 있니라고 처음 묻거나 뭔가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러면서 처음 얘기한대. 처음 얘기하는 건데 더를 붙일 수 있냐? 어? 그러니까 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이걸 가지고 있다 없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몇 번 두 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네요. 됐습니까? 뭔가가 일단 there is나 there are를 사용해서 뭔가 존재를 표현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그 정보를 몇 번째 묻거나 전달하는 거다. 처음으로 묻거나 처음으로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는 거 너 몰랐지? 라고 처음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그럼 처음 얘기한다는 얘기는 뭘 붙일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게 있다는 얘기를 할 때 그 물건이 그 있다고 얘기하는 명사 앞에 뭘 붙일 수 없다는 얘기야, 재빈. 언제까지 내가 계속해서 질질 끌고 다녀야 되냐? 어? 더를 붙일 수 없단 얘기입니다. 더가 붙어 있는 어떤 명사의 존재를 표현하는 거는 there is, there are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뭐 이렇게 하면 뭐 빠짐없이 다 얘기했나? 뭐 단수 명사라 했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is란 얘기니까 there is고요. 복수 명사라 했으니까 there are고요. 없으면 there isn't, there aren't, is there, are there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으니까 there is a book on the desk고요. 여러 권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there aren't books일 거고요. 그 다음에 book이 있는지 책 한 권이 있는지 묻고 있으니까 Is there a book? 하면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있으니까 yes there is, 없으니까 no there isn't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문제풀이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복수형 쓰리라는 거겠죠 뭐. 그쵸? 그래서 토이는 뭐가 된다? 토이즈. Y로 끝났는데 그냥 S, A, E, O 이죠. O가 있죠. 그 다음에 glass, 잔이란 뜻이 얘가 유리란 뜻일 때는 무슨 명사라서 셀 수가 없어? 그렇죠. 유리란 뜻일 때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데 얘가 유리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잔. 잔이란 뜻일 때 보통 명사니까 셀 수 있겠죠. 그래서 잔 복수형은 glasses. 그래서 얘는 어떤 규칙? 규칙이죠. 됐습니까? 스즈 시치 중에 글래스 쓰 소리니까 es. 그 다음에 벤치 뜻은 뭡니까? 길쭉한 의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벤치들 하고 싶으면 벤치즈 하면 되겠죠. 스즈 시치니까 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이하고 똑같이 y로 끝났죠. 근데 여기 이번에는 자음 y니까 이야기들 하고 싶으면 stories. 됐습니까? 이야기, 이야기들. story, stories. 참고로 스토리는 여러분들 중2가 되면은 중2 이맘때쯤 스토리가 이야기란 뜻 말고 층이란 뜻도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스토리가 이야기란 뜻도 있지만 1층, 2층, 3층, 4층, 4층 할 때 층이란 뜻도 있습니다. 예. 왜 되냐고? 그게 왜 되냐고 물어보시면 그러면 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죠. 그렇잖아. 그렇죠. 나이트도 되고 캐슈너트도 되죠. 됐습니까? 그렇잖아. 안 그래? 그럼 알았어. 베이크드 캐슈넛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잖아. 우리말로 안 이랬냐? 영어는 그러면 안 돼? 됐습니까? 예, 많이 쓰이죠. Five stories, 5층. 그러니까 stories가 층이란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됐는지 아니면 이야기란 뜻으로 사용됐는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분위기 파악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에는 없지만 울프의 복수형은 뭐겠다? 울프스 하면 되겠죠? 아니요. 울프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울프스. 됐습니까? 늑대, 늑대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됐죠? 네. 내가 또 여기서 또 풀어줘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요.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플러스 뭐, S고, 뭐 이런 거 넘어가고요. 됐습니까? 뭐 ES, ES, Y를 I로 바꾸고, ES. 명사 뒤에 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They sold all the pianos. 오케이. 그러면 이걸 바르게 고치려면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부터 파악해야 된다 했죠? 그렇죠. 누가 다? 우리말로 해주세요. 그들이? 그들이 팔았대죠. 뭘 팔았대요? 모든 피아노를 싹 다 팔았답니다. 피아노를 이제 팔려고 갖다 놨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갖고 다 팔렸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y sold all the pianos. 이렇게 됐고 당연히 piano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 피아노 옆에 몇 명이 서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어? 둘이 서가지고 그렇지. 됐습니까? 피아노, 포토, 오토 전부 다 O로 끝났고 자음 플러스 O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S 하는 친구죠. 오케이. 이제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에 바위가 구멍이 막 뚫리죠, 그쵸? 그쵸?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에 그쵸? 막 엄청나게 센 힘도 아닌데 물방울 톡톡톡톡 떨어지는 게 힘이 세요? 그쵸? 근데 그게 계속되면 아주 단단한 바위도 뚫을 수가 있대죠, 그쵸? 이런 건 이런 거는 어떤 얘기 하고 싶을 때 자꾸 쓰는 비유죠? 열심히 그렇죠. 꾸준히 열심히 하면 뭔가 큰 걸 이뤄낼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표현일 때 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쁜 게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뭔가 잘못된 걸 조금씩 매일 하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존다든지. 숙제를 계속해서 안 해온다든지 이런 것들 뭐 크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치? 한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죽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피아노즈.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는지 0단계 Put the dishes on the table 하고 있는데 뭐 해래요? Put 하랍니다. What? The dishes. Where? On the table. 그래서 우리말로 뭔 얘기하는 거다? 놓아라? 두어라? 무엇을 두랍니까? 그 접시들을 두랍니다. 오케이. 어디다가? 식탁 위에다가. 그래서 누가 틀렸다? dishes가 틀렸죠? 자, dish의 단수 형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그러면 she 소리 나면 스즈, 시치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Put the dishes. 접시들을 두십시오. 어디다가? On the table. 쓰즈, 시치 규칙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autumn, leaves turn yellow. 오케이. 그래서 0단계. 언제? 언제? 가을에 누가 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변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표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표현은 턴의 원래 뜻은 돌다, 회전하다, 그 다음에 또 차례,
My turn, 내 차례 이런 뜻도 있지만 turn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합쳐서 무슨 뜻이다? 어떻게 변하다? 어떻게 바뀌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뭐하고 비슷하다? 어때 보인다? 표현할 때 look 어떤 이란 거 단어장에 그렇게 만들어줘도 1:1 초등 때 하면 야 룩 뒤에 무슨 시가 와야지 어떻게 보인다는 뜻이라 그랬어. 대답하는 놈이 없더군요. 룩 어떤이라 했죠. 룩 어떤은 어때 보인다고요. turn 어떤, change 어떤, become 어떤, grow 어떤 하면 어떻게 바뀐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가을에 나뭇잎들이 노랗게 변한다, 바뀐다 라는 뜻이고 틀린 부분은 leaves고요. leaves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leaves. 그래서 어떤 규칙? wife가 wives 되고 wolf가 wolves 되는 규칙이라 했죠. wife. 예. 그 wife. 예, 아내, 아내들, wife, wives. wives도 있어요. 있겠지. wife들이요? 어. 그렇죠. 결혼한 남자들 세 명이 모여갖고 마누라를 불렀어. 몇 명 오겠어? 또 혼자 또 여러 명의 와이프를 거느리고 있는 뭐 일부 다처제 뭐 이런 생각 하셨군요. 어? 와이브즈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응? 참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용단계 All the house look the same.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모든 집들이 다 누가 모든 집들이 다 똑같아 보인다. 됐습니까? 모든 집들이 똑같아 보인다 라는 얘기죠. 아 집들 다 똑같이 생겼어. 붕어빵 틀에 넣고 찍어낸 집들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안 그래요? 아파트 보고. 됐습니까? 뭐 집들이 다 똑같아. 그렇죠? 자 그래서 어디가 틀렸다? 하우스가 틀렸다. 그래서 당연히 all the houses look the same. 그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녀석하고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누군데 걔가? the same이죠. 됐습니까? same의 뜻이 뭐고? 같은이라는 무슨 신데? 어떤 신데 희한하게 못 갖고 다니는 거 참 좋아한다. 더 갖고 다니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룩 뒤에 어떤 시죠? 룩 뒤에 어떤 시.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똑같아 보인다겠죠 지금은. 됐습니까? All the book books money? All the books 밖에 안 되죠? All the money. 됐습니까? 난 분명히 가르쳐줬다 채빈아. 나중에. 내가 이거 11번째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아이고 그럴리가요 선생님 3번밖에 못 들었는데요 라고 말하지마. 나머지 5번은 네가 졸고 있을 때 얘기했겠지. 뭐하고 뭐가 된다? 오케이. All the books, all th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관로 안에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오케이. 반갑죠? 그렇죠?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좀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 아까 친척 만났죠? 그렇죠? 오케이. 반갑죠? 예,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영단계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다? I took lots of 이 녀석을 알맞은 형태 넣으면 완성되면 그렇죠. 나는 많은 사진 찍었다. 나 사진 많이 찍었어요. 이 말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 took
I took what? Lots of photo 하고 ES인가 S인가? Yes. 그렇죠. 독일에서 왔죠. 됐습니까? I took lots of photos. 됐습니까? 자, 그리고 통째로 외워둬야 할 수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찍다라는 표현. 만약에 사진 한 장 찍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Take a picture 하든지 또는 take a photo 하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뭐뭐의 사진을 찍다 하고 싶으면 take a picture of the flowers. 그래서 take a picture of를 통째로 외워두세요. take a photo of를 통째로 외워두세요. 왜 통째로 외워둬야 되냐?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뭘 써야 될지 빈칸에 놓고 이 자리에 뭐 놓게 물어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기한 표정을 자꾸 쳐다보냐? 갔다 오세요. 예? 오케이. 갔다 오세요 빨리. 오케이. 그 다음 2번 문제 0단계. Mr. B. Baker eats 뭐뭐뭐 for dinner. 뭐 그게 어렵지 않죠. 누가 다? 베이커 씨가 먹는다. What? 감자를 왜? 저녁 식사로. 그러니까 베이커 씨는 저녁 식사로서 감자를 드신다.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Mr. Baker eats 칸이 좁네. Potatoes. 자음 플러스 오기 때문에 ES 하면 되겠고 독일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셀 아까 만나본 거는 얘랑 비슷하게 생긴 뭐였더라? Sold. Sold. 셀의 3단 변신? Sell, sold, sold 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다, 판매한다. 셀의 반대말? buy. Buy겠죠. 또 buy, buy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건 알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예. We sell many delicious candies. Many books, money. Many books, many candy, candies, money. Many, many, many money가 돼. Many candies. 그래서 Y로 끝났는데 자음 Y이기 때문에 Y를 I로 고치고 yes. 우리는 많은 맛있는 사탕을 판매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m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Lots of 또는 a lot of 또는 뭐 따라오다가 보니까 함정이야? 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wolves at the zoo. 그래서 누가 있다? 많은 늑대가 있다. 어디에? 그 동물원에는. 그 동물원에는 늑대가 많아요. 그래서 many, lots of 하고 또, a lot of 하고 또, 예. 자기 치지 마세요. 됐습니까? 어느새 네 손에 들려있는 옥장판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지 마. 됐습니까? 내가 옥장판을 사다니. 이러면서. 이게 뭐의 비유인지는 알죠? 내가 옥장판 사간다는 거. 보면은 이제 중간고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나서 이제 집에 옥장판 막 이만큼 쌓아놓은 애들 있다니까.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그렇죠. 가갖고 막 이 옥장판 모든 병이 다 났습니다 막 이러면 막 사시죠. 그렇죠. 아들 딸들한테 돈 없으니까 얘들아 나 이거 옥장판 사가지고 이거 내가 있으면 허리도 나아진단다 빨리 내 하나 사라 사갖고 나한테 보내라 막 이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딱 누워 계시면 옥장판에 딱 누워 계시면 이제 병이 싹 났죠. 아니요. 옥장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니들 옥장판 집에 막 이렇게 쌓아놓을 거야? 사기 당할 거야? 틀린 문제 이만큼 쌓아놓을 거냐고.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주어를 괄호 안에 단어로 바꿔 문장을 다시 써라. This is your book의 뜻은 뭐고? 이거 이 책이야.
이것은 네 책이다 인데 얘를 이걸로 바꿔쓰라니까 무슨 뜻으로 바꿔라. 이것들은 너의 책이다 이 말이죠. 이것들은 너의 책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These is your b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se are your books. 네? 아니, is를 지우고요. 아, is를 지우라. Are your book. These are your books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됐습니까? 뭐 그렇게 자신이 없어. 선생 저거 쫀쫀 사기치고 있네 이러고 있으면 되지. 됐습니까? These are your books. 헤이. 아이고 여기 T가 붙네. He is an honest boy. 그는 뭐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는 정직한 남자아이다. 이 말이죠. 그는 남자아이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뭐였는데 원래? 그는 남자아입니다. He is boy. boy 하면 되죠. 그쵸? He is a boy죠. 그는 잘생긴 남자아이다. He is a handsome boy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handsome이 아니고 뭐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스트가 오다 보니까 아 소리가 무슨 소리라서 모음 소리라서 얘도 이렇게 고쳐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on은 on을 애초에 쓴 이유는 누구 때문에 써야 되는 거였어? boy 때문에 써야 되는 건데 뒤에 이어지는 소리가 모음 소리라서. 됐습니까? 근데 day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They are honest boys 하면 되겠죠. They are honest boys. 됐습니까? 다음, that is a heavy box. 저것은 무거운 상자다. 인데, that을 does로 바꾸니까 우리말로 저것들은 무거운 상자다 하래죠. 그래서 저것들은 무거운 상자다 하고 싶으면 those are heavy boxes. 쓰 소리니까 es 하면 되겠죠. Those are heavy boxes. 그 다음에 she is a cute baby. 그녀는 귀여운 아기다. 그들은 귀여운 아기들이다 하면 되니까 they are cute babies. 자음 플러스 y니까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이거 안 쓴 사람들 있죠? 이거 안 쓴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안 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거 s 안 붙인 사람들은 으뜩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오케이. 저 다 했죠? 오빠는 했죠? 네. 네. 아. 내가 그렇게 기회를 주고 했는데 계속 따지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앉아있는 건지 모르겠어. 어, 내가 틀린 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너 틀렸다고 뭐라 하냐? 어? 청룡아, 내가 너 틀렸다고 뭐라 해? 어? 왜 멍 때리고 안 고치고 자빠져 있냐고. 어?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어?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다음 계속해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인데 이번엔 불규칙입니다. 오케이. 여자 woman 여자들 women woman women 됐죠? 오케이. 어린이 child 아이가 이때는 아이 된다 했어. child가 아니고 child라 했어. 어린이들 children 그 다음에 얘는 중국의겠어? 중국어겠어? 중국인이겠어 지금? 중국인. 중국의는 형용사니까 애초에 셀 수가 없고요. 중국어는 명사긴 하지만 셀 수 없는 명사고요. 중국인이란 뜻이겠죠. 중국인이면 셀 수 있는데 중국인들은 어떻게 된다?
these. 그래서 똑같다 했죠. 단복. 얘 양사슴 물고기하고 같은 거죠. 됐습니까? 단복수 형태가 똑같다. 여기 Chinese, Chinese 되는 것처럼 하는 게 Japanese, Japanese. 그래서 a Japanese 하면 일본인 한 명을 얘기하겠지만 그냥 Japanese 이렇게 써 있으면 아만 길어봤자 day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고기 fish, 물고기들 fish. 근데 여러분들 실제 문장에서 이런 것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물고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다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이때는 그냥 단순히 물고기가 많다는 표현이 아니고 물고기의 종류가 많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여러 마리, 그냥 물고기 여러 마리를 표현할 때는 단복수 형태가 같지만 문장의 내용상 단순히 물고기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고기의 종류가 다양하다 이런 표현인 것 같으면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이건 그냥 물고기가 많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다양한 물고기의 종류들이 있다 라는 뜻일 때는 그럴 때는 이렇게 복수형을 써야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단복수 형태가 같다 였고요. 됐습니까? 자, 관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이건 당연히 fish겠죠. My right feet hurts고요. 그 다음에 Mr. Brown has five ships 할래다가 아 맞다 양사슴 물고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rush your teeth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치아 한 개만 닦으라고 하지 않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치아 들 your teeth 안만 길어봤자 them이겠죠. brush them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llo 안녕하세요 신사들 여러분 그리고 숙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사 숙녀 여러분 하는 그거 있죠. 그래서 ladies and gentlemen. ladies는 lady 숙녀란 뜻의 명사의 복수형 y로 끝나서 이렇게 복수형 했죠. 그럼 여기도 신사라는 단어도 복수형에 와야 될 테니까 gentleman 하면 되겠죠. hello ladies and gentlemen. 그렇죠.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큰일 나죠. 그렇죠. 뭐 하나 틀렸잖아. 빨리 찾아내 틀린 거. 요 문제 참 마음에 들더라. 오른발이요. 어? 이거 해야 된다고? 네. 왜? 오른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만약에 누군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괴물 쳐다보듯이 쳐다보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요거 안 보이더냐고 요거. 이거 복수형이죠? 아니요. 이거 원래 형태 뭐예요 이거? 이거죠. 그렇죠. 얘는 뜻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얘는 무슨 뜻도 있고 아프다라는 뜻도 있고 아프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게 왜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이게 이상한 녀석이니까요. 하는 것도 홀트고 당하는 것도 홀트란 얘기야. 그게 뭐 어쨌다고요? 만약에 이게 신기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얘는 무슨 뜻도 갖고 있고 무슨 뜻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가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게 안 신기해요? 이렇지 않다고요. 됐습니까? make는 만들다지 만들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녀석이 아니야. 근데 hurt는 하는 것도 hurt고 당하는 것도 hurt야. 하는 뜻도 갖고 있고 당하는 뜻도 갖고 있는 특이한 녀석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뜻인데 둘 중에? 지금이요? 어. 아프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뭐 여기에 선생님 아까 S에 동그라미 막 치는데 이거 왜 동그라미를 막 친 거지? 이 복수형이란 말이죠? 헐트의 복수형. 그럼 뭐 왜 이거 왜 내가 이 동그라미 쳤어? 이 안에 더즈 들어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누가다? 내 오른발이 아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야 돼? 이거 it이죠. it이 돼야지 여기에 더즈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it이 되고 싶은데 it이 fit이 it이 될 수가 있냐? 잘했어 준호. 됐습니까? My right foot hurts. 이 제목이 뭐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복수형 고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지? 응?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놈들이 집에 옥장판이 잔뜩 쌓여있는 겁니다. 맨날 이거 만병통치약이다 몸에 좋다 그러면 사야 되고 맨날 사기당해. 응? 보이스피싱도 아마 잘 당할 거야. 응? 사리 분별이 안 되니까 It hurts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로 바꿨어라. 그래서 누가다? He caught what? All the mice. Mice는 mice인데 어떤? In town. He caught all the mice in town. 됐습니까? All the book books money? All the books? All the money. 됐습니까? 그렇다면 셀 수 있는 명사가 오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된다? 복수형이 돼야 된다는 게 내가 자꾸 맨날 물어보는 건 뭐냐? 이 자리에 북이냐, 북스냐, 머니냐? 자꾸 뭘 얘기해놓고 이 자리에 뒤에다가 북이 올 수 있냐, 북스가 올 수 있냐, 머니가 올 수 있냐? 이걸 보고 양복 입고 뭐라 그런다고? 수량 형용사 쓰는 법.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어가 있어. 이 자리에 어가 있으면 어부 밖에 안 되지. 네. 이 자리에 썸이 있어. 썸 북스, 썸 머니 이런 거. 이게 수량 형용사야. 네. 그 중에 여기에 올더니까 올더 북스, 올더 머니 됐습니까? 네. 그러면 올더 북스는 되는데 올더 북은 안 된다는 얘기는 얘를 반드시 복수형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불규칙 복수형. 그가 잡았답니다. 뭘 잡았답니까? 어떤 무엇을 다 잡았답니까? 그 동네 마을에 있는 모든 쥐들을 다 잡았다. 이거 뭐 페어리테일에 나오는 얘기죠? 어, 동화에 나온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뭐야? 별명이 뭐야? 피지 부른 사나이죠. 됐습니까? He caught all the mice in town. 됐습니까? 그래서 뭐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죠? 아니요. 아닙니까? 오케이. 그렇죠. 됐습니까? 왜 납치하죠? 원래 나쁜 사람이라 그런가? 그렇죠. 쥐를 다 잡아주면 보상해주겠다 그랬는데 안 했죠. 자, 그 다음 뭔 얘기하나 싶은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책 좀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the two oxen were fighting.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언제 무슨 형이라 한다? 학교에서 배웠잖아 이제. 이런 걸 보고 언제 무슨 형이라고 한다? 과거 진행형. 그 두 마리의 황소들이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The two oxen were fighting. Oxen 불규칙 복수형.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are인 걸로 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day가 돼야 되니까 the old Men are my grandfathers.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나의 할아버지들입니다. 오, 할아버지가 여러분 계실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계실 수 있겠지. 뭐?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됐습니까? So the old men are my grandfathers.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당연히 이거 있는 거 당연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some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니까 some geese are running to the river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goose의 복수형은 geese. 마치 foot이 fit 되듯이 goose, geese 하죠.
그래서 거의 몇 마리들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어디로? 강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나열해서 우리말로 영작해라. 누가? 나의 삼촌이. 오케이. 무엇을? 거위 20마리를. 20마리의 거위를 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 갔지? 뭐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My uncle has 20. 됐습니까? My uncle has 20 geese. 20을 영어로 못 쓰는 사람들은 좀 적어 둡시다. 이런 기회. 됐습니까? My uncle has 20 geese. 오케이.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대요. 됐습니까? 묻고 답하기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많은 일본인들이 무엇을? 한국을 다 방문한다. 오케이. 근데 얘는 뭐 쓰라 했나? 매니 쓰라 했나? 러버 쓰라 했나? 매니. 그래서 매니 제페니즈가 뭐한다? Many Japanese visit Korea. Many Japanese 안만 길어봤자 Many Japanese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둘을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너의 가야? 너의 치아가 어찌 어떻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Your teeth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are very clean. 됐습니까? Your teeth are very clean.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대답 들어볼 거니까 묻고 답하기 준비해 주시고요. 요 부분 묻고 답하기는 참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 그치? 그쵸? 요 부분 묻고 답하기 오래간만에 하죠. 아닙니까? 요 부분 묻고 답하기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다 기억하고 있죠? 네. 그쵸? 오케이. 다행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누가? 어디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연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there가 있네요. 그래서 there are. There are many fish in the pond.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옥장판 사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옥장판 사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옥장판 사가는 거야? O-O-T-H. 이렇게 하면 옥장판 당첨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이렇게 하면 옥장판 사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20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었을까? 이번에 이상과정 만드나 보자. 그 How many geese? 됐습니까? 몇 마리나 되는 거위를 갖고 계시니?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오래간만에 물어보고 조심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다 했죠? 네. 그쵸? 그쵸?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Many Japanese. 그쵸?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 Korea. Is it? Korea. Korea. 에이, 기억하고 있다더니 기억 못하네. 기억하고 있는 놈이 한 놈이야? 어? 누가 한국 방문하니? Who visits? Korea. 그래서 여기 뭐 기억해둬야 될 게 뭔데? 시끄러. 어? 기억해둬야 될 게 뭔데? Yes. 왜? 알겠어. 왜? 내가 하지. 그렇죠.
내가 어느 부분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다고 한 거죠. 주어가, 주어는 죽었다 깨나도 뭐 아니면 뭐에 대답밖에 안 돼? 누구 아니면 무엇밖에 안 돼? 왜? 명사만 주어를 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뭐 취급한다고요? 단수 취급한다고요. 그 말은 여기에 does를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억난다며? 어? 문장의 주어가 의문사로 바뀌어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 첫 번째 특징은 뭔가가 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의문문에서 뭔가 튀어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얘가 does가 나가서 뛰어넘을 녀석이 후야. 어? 후를 뛰어넘을 수, who나 what이나 how나 이런 걸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why 이런 거를 뛰어넘어갈 수가 없다고. 다시 되돌아갔어 그러면. 그리고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와, 이 속도가 이래 갖고 됐나? 이제 셀 수 있는 명사 끝냈다. 와, 환장하겠네 진짜. 뭐 계속 조는 놈 있고. 어, 분명히 내가 지가 푼 문제에 답하고 내가 풀어주는 거하고 다른데 멍하니 앉아있고. 이건 뭐 학교 수업이야? 어? 어? 학교 선생님들이야 뭐 한 20명씩 관리하니까. 그렇다 쳐도 아니 이거 이거까지 내가 막 하나하나 문제 풀어줄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 제대로 고쳤나 아, 확인해 하니까 해야 되는 거야. 어? 최초야 최초. 내가 몇십 년 수업하면서 어? 계속 졸고 있는 놈. 어, 지가 쓴 답하고 내가 가르쳐주고 있는 답하고 다른데도 너무 자빠져 있는 놈. 어? 얘는 잔소리 듣기 싫지? 그냥 내버려 둘까? 어? 내버려 둘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어? 내버려 둘까?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가지고 어? 다 박살을 내든 말든 내버려 둬? 어? 내가 니들한테 그렇게 애정이 없냐? 애정 없지 뭐. 내가 뭐 니들 뭐 삼촌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뭔데. 그냥 난 돈 받고 그냥 뭐 적당히 가르치고. 어? 성적 안 나오면 애가 원래 그렇습니다. 수업할 때 막 이렇게 설명을 해도 졸고 있고 막 이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뭐 이럴까? 그냥? 어? 응? 수업을 열심히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까? 응? 어떻게 할까? 계속 잔소리 할까? 네. 네. 아이고, 정신들 좀 차려라.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이들 중학교 졸업 못하면 군대에서도 안 받아줘요. 나는 군인이 될 거야. 머리 생각하죠? 어? 중학교는 졸업해야지. 중학교 졸업한다라는 얘기는 군대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어? 중학교 때 배운 건 상식이거든, 그냥? 어? 어디 가서 대화 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어? 대화도 안 통하면 되겠어? 내가 뭐, 여러분들 뭐, 과학자가 되어라. 양자 역학을 이해해라. 어? 시간이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해봐라. 어? 빛은 왜 빛의 속도 이상도 안 되고 빛의 속도 이하도 안 되고 늘 어 진공 상태든 공기가 있던 어 유리를 통과하든 왜 어 속도가 변하지 않고 늘 광속을 유지할까 이런 거 설명하래? 어? 블랙홀은 존재하는 걸까에 대해서 논증하래? 어? 암흑 물질이 발견됐다는데 도대체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연구해 가지고 오래? 아니잖아. 어? 지진이 왜 발생하는지 어?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해보자고. 어? 지진은 암석이 녹았다가 빠르게 식으면 어떻게 되고 천천히 식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 어? 용암 속에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색깔이 좀 더 검은색이 되고 어떤 성분이 없으면 어, 밝은 색깔이 된대. 지금 배우고 있어 안 배우고 있어? 어? 어?
한번 뭔가가 암석이 완성됐는데 얘가 다시 어떤 이유로 땅속으로 들어가갖고 강한 열이나 압력을 받아가지고 다시 뭔가 원래 성격과 달라져갖고 뭐가 됐대. 어? 네.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른대? 변성암이래. 네. 어? 어? 변성암이래. 변성암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 어? 사암이 변성암 되면 뭐가 된대? 어? 이 정도만 하라고. 네. 석회암은 석회암 뭔데? 대량. 응회암은 화성암이야. 화성암이야. 쾌적암이야. 변성암이야. 응회암. 응회암. 어. 배웠지 응회암. 응회암. 응예 아니고요. 쾌적암. 그렇지. 응회암은 퇴적암이다. 어? 왜 응회암을 화성암으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을까? 응회암 어떻게 만들어진 거래?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래. 네.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거기까지. 어? 그럼 화산재가 쌓였다니까 어 그러면 화산 활동에 의해 생긴 화성암이구나. 그렇구나. 퇴적암이라고요. 쌓여서 만들어졌다니까. 네. 어? 오우씨 우리 영어 선생님 저런 거 어떻게 알지? 상식이니까. 어? 상식은 좀 갖추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진짜 아니 내가 설명을 해주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 하는데 지가 틀린 답을 써놓고는 손가락 떼먹기고 앉았어요. 아 그래 나 수업시간에 손가락 떼먹길 수 있다 생각해. 어? 책에 낙서 좀 할 수도 있지 그래. 어? 내가 그런 거 갖고 뭐를 안 한다고. 어? 기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반지 잃어버렸어요. 네, 그럼 반지의 제왕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